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스마일러에 오늘 육지거북이가 참 다양한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입고되었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항상 스마일러의 터줏대감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 친구들은 설가타하고 알다브라잖아요. 그동안 설가타하고 알다브라가 많이 먹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보시면 제 손으로 이렇게 가늠이 되시나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놀랬어. 이렇게 둘, 셋, 어우 만수르도 왔네. 네, 만수르는 더 커요. 알다브라. 자, 보시면 요 무늬 하나가 제 손 요렇게 요 정도 크기인데요. 실제로 보면 되게 이게 더 큰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좀 작아 보이기는 해요. 지금 터줏대감들이었고요. 자, 오늘 입고한 친구들 먼저 안내 소식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첫 번째 사육장에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만수루처럼 똑같이 생긴 베이비 알다브라가 들어왔어요. 되게 활동적이죠? 자, 제 손에 올리면 요 정도 사이즈고요. 15cm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cm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만수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짜잔. 아이고, 만수루가 도망가서. 자, 만수루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알다브라가 지금 애기 알다브라가 15cm급인데 오, 엄청 빨리 도망가요. 자, 이 알다브라 친구가 입고되었어요. 자, 등갑도 너무 예쁘고요. 무늬도 등도 너무 예뻐요. 이봐, 이보세요. 아야, 아우, 발톱으로 끌으니까 아프네요. 배도 너무 예쁘고요. 눈망울도 너무너무 똘망똘망하죠. 알다브라 친구가 입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분양 가능한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있어요. 먹성이 너무 뛰어난 친구고요. 이 친구는 20cm급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한 18? 17, 18 정도,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분양이 가능한 친구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육장인데요. 여기는 지금 레드푸 친구하고 호스필드 그리고 그리스 거북이가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요, 레드푸 친구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10cm급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그 다음 여기에 아주 작은 친구 호스필드 친구예요. 이 친구 역시 똘망똘망합니다. 밥도 아주 잘 먹고요. 센치는 지금 한 5cm급 정도 돼요. 이 친구 호스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 거북이도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한 8cm급 정도 되는 친구고요. 역시 잘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체리헤드 레드풋하고 레드풋하고 지금 있는데요. 이 친구는 체리헤드 레드풋. 아까 베이비들하고 좀 다르게요. 얼굴이 확실히 붉은게 보여요. 그리고 다리도 울긋불긋한데 여기 조명이 약간 블루빛이 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요렇게 생긴 친구고요. 이 친구는 10cm 이상 되는 13cm급 정도 되는 친구고요. 네, 너무 예뻐요. 이 친구들도 새로 입고가 되었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도 여러 마리가 일단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사육장인데요. 여기에는 서에르만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서해르만 친구들도 한 10cm급 되는 친구들이 입고되었는데요. 네, 너무 건강하게 잘 도착을 했어요. 설가타 친구가 입고되었답니다. 설가타는 이제 사육시설 등록도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 키우기가 조금 더 무난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육시설 등록 때문에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은 네, 없으니까 뭐. 그리고 제가 육지거북이 중에서는 설가타가 제일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아기 때 너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자, 이 친구하고 우리 또 터줏대감 설국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엄청 귀여운 설가타와 이렇게 서해르만 친구, 이게 지금 한사육장에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육지거북이가 스마일러에 도착했어요. 직접 보시고 분양도 가능하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